31번 빈칸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풀어볼 테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메가스타디 회원 여러분들께서 킹콩의 문제풀이법하고 여러분이 오늘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좀 비교하면서 아, 저기가 내가 좀 잘못 풀었구나 이거 한번 느껴봐요. 자, 가겠습니다. 저라면 이 문제를요, 이런 걸 먼저 봐요.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눈에 팍팍 들어와요. 보통 이제 영어를 좀한 사람들은 다 이런 게딱 들어오죠. 이거 딱 하는 순간에, 뭐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부터 논리적으로 저런 게왜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빈칸이요. 저의 첫 번째 문장이 이제 빈칸이 뚫렸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제 자석에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석한 이 내용은요. 결국 이맨 마지막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위에서 또 썰을 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후반부 이쯤. 이게 그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예요. 거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강의를 이제 이 메가스터디 온라인에서 할때 스킬로 문제 푸는 강좌가 있어요. 19 플러스 9.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어디만 탁탁 읽어서 이제 답 찾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첫 번째 빈칸 문제니까 제가 스킬 별로 안 쓰려고 하고 스킬은 이따가 33, 34에서 스킬 쓸게요. 이건 이제 한번 다 읽어볼게요. 그냥 정면 승부 쫙쫙 읽었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걸 측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애니웨이 어쨌든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는 바로 이 후반부 이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이 주절하고 종속절이라는 말 들어봤죠? 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뭐다 아는 얘기인데요.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주어 동사가 있는 게 주절이에요. 그다음에 종속절은 어떤 게 종속절이냐면요. 접속사 붙어 있고 주어 동사 있는 거. 이런 게 종속절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종속절 읽다가 주절을 놓치면 안 되겠죠. 주절 읽다가 종속절 놓치는 건 괜찮아요. 이게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요. 주절, 종속절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쭉쭉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우리가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시작. 영어 실력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종속절, 주절을 섞어서 읽으면요. 오히려 주절을 제대로 파악하는데 상당히 좀 방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문장에서요. 맨 마지막 문장에 종속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게 접속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거. 그맨 마지막 문장에 종속절을 제거하고 주어 동사에 써 있는 말이 뭐냐면 시작. 그 걔네들은 체인지 오버 타임 시간이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이 두가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두 썼죠? 그럼 저 두는 무슨 두겠어요? 강조의 두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패러프레이징이라는 말 아세요? 패러프레이징? 똑같은 말을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르게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읽게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에 달해서 하나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러한 가격들은 두 리플렉트 보여요? 리플렉트 앞에 이 두가요. 부정문도 아니고 의문문도 아닌데 두를 썼어요. 그럼 저 두는 무슨 두예요? 강조의 두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막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내가 킹콩이 봤을 때 내가 학생이라면 영어를 좀 못하니까 좀 부족하니까 종속절 제거하고 주절만 후반에 있는 주절만 읽으면 이 사람이 결국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을 건 했는데 강조의 두들이 있으니까 아 뻔하네 두하고 같고 그럼 뒤에 있는 시작 Reflect the interaction, demand and supply.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그 인터랙션을 반영한다 라는 말과 맨 마지막에 그 가격은 오버타임 하면서 시간이 계속 바뀐다 라는 말을 패러프레이징 해놨구만. 똑같은 말로 이해되네. 지금 여러분 이 노란색 밑줄과 이 노란색 밑줄이 같다라는 걸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영어 독해의 대원칙인 중복을 피하기에서 똑같은 말만 한다. 하나의 단락에선 하나만 얘기한다. 그거를 놓친 거예요. 제가 이 원래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19 플러스 스킬로 그래서 저 빈칸이 첫 번째 푸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첫 문장이니까 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 강의는요 해설 강의입니다. 해설 강의. 이 해설 강의는요 이러한 지문의 내용이 이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강의가 아닙니다. 이해를 시킨 다음에 반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너 오늘 낮에 그렇게 풀었으면 안 돼. 반성해서 또 끝나자는 게 아닙니다.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는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가려고 지금 이 썰을 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후반부에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킬대로 푼 친구들은 뭐 빈칸 이렇게 했겠지만 그냥 영어를 배웠고 오늘 제 강의를 지금 처음 듣는 학생이라면 시험장에서 이 종속절 읽다가 주절을 놓치고 이 주절과 이 주절이 같다라는 걸 보지 못해버렸으면 답을 과연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선 이 31번 빈칸에선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 밑줄과 이 밑줄 똑같다는 거 이제 이해됐죠? 시작. 시장에서의 가격은 계속 바뀐다라는 게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저 위에 빈칸 자리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 나왔다. 뭔 소리인지 알겠다. 빈칸이 있는 문장 바로 위에요. 이거 종속절 킹콩 읽지 말랬어. 이거 빼. 빼고 빈칸 앞에 뭐 보여요? 부정어 보여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정답이 4번이 되는 이유가 여기 낫이 있죠. 그리고 아까 빈칸 앞에 낫이 있죠. 이중 부정에 의해서 강한 긍정 시작. 시간이 계속 바뀌면서 마켓 포스에 적응한다. 이 얘기는 계속 가격이 바뀐다라는 얘기. 즉 다시 이거 싹 지우고 아 여기 빈칸 앞에 낫이 나왔으니까 이 안에 낫 집어넣어서 이중 부정에서 밑에 있었던 체인지 오버 타임이 그대로 들어. 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 단일 주제문이구나. 이거 이제 그때 눈치를 챘었을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말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해설 강의는요 이해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시키는 거고 앞으로 미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꼼꼼하게 좀 짚어낼 테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많이 못 봤다면 여러분은 내가 그 좀 잘못 봤구나 이거 반성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식어봅시다. 빈칸 바로 밑에 여기 나와 있는 on any particular day라는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문의 시작으로 보여요. 예의 시작. 반드시 지문 속에 이따가 33, 34번에서도 얘기할 텐데요. For example이 없어도 문맥적으로 앞뒤 문장의 형태만 보고도 아 지금 예문이 시작됐네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빈칸에서 특별한 날에는 we find all the products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지금 자기가 지금 예문이 좀 시작되는 거고 예문 앞이면 이게 뭐가 될 확률이 좀 높아요.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however를 통해서 however 박수 칩시다. 제가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 주제는 제가 빨간 펜을 좀 쥐고요. 그 사람이 희생시키고 싶어하는 반대말 이게 아니야 라는 그거는 파란색을 좀 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좀 하고 싶은 말은 however 위에서 모든 프로덕트는 항상 특별한 가격이 있다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this price is는 different from 좀 예쁘게 치고 싶네 different from day to day, week to week 이거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밑에 이거 노란색을 쳤는데
이거는 빨간색 쳐버려야 되겠다. 여기 지금 이게요. 뒤에서 시작. Do reflect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게 지금 맨 마지막에서 이 종속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종속절 제거하면 뒤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랑 똑같고 이게 이거랑 똑같고 이걸 이제 알아야 돼요. 제가 패러프레이징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의 구조라는 것은 빈칸 앞에 부정어 있었으니까 여기 부정어 넣고 이거 그대로 넣어서 이중 부정에 의해서 계속 변화. 그래서 정답 찾았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내가 해석이라는 거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해석. 해석의 본질은요. 주변 적어줄게요. 주변 문장에서 자기가 놓친 뜻을 보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바로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Info. 여기서 여러분 단독적으로 이 문장만 그리고 이 문장만 단독적으로 이 문장만 그 한 문장만 있을 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문장들이 하나의 단락 속에 같이 있을 땐 똑같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구나. 한마디로 외인 부대들처럼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각국의 어벤져스들처럼 헐크, 아이언맨, 토르, 아메리칸 누구야? 뭐 그런 애들. 그래서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 지문을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스킬로 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19 플러스 고 스킬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했었다면 이렇게 해석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제가 스킬적인 측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 플러스 9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19 플러스 9 강의를 듣지 않았던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 스킵했으면 좋겠어요. 19 플러스 9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라고 알고 얘기할게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경우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9 플러스 9의 빈칸에서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파트가 다르고 우리가 문제 접근한 방식이 다르다 이랬어요.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을 경우는 마지막을 그대로 올리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에 but이나 however에 따라서 내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맨 마지막을 읽고 그대로 올려도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였죠. 여기서 바로 함정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however죠. 여러분 잘 봐요. however가 역접의 기능도 있고 주제문의 기능도 있잖아요. 여기서 however는 위아래가 반대다라는 역접도 있지만 그리고 역접의 기능도 있지만 주제문의 기능도 있는 거죠. 오케이? 19 플러스 9 관점에 따르면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동일 주제 반복이었으니까 예외적으로 별로 등장하지 않는 거지만 마지막 문장을 그대로 올려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유형이었습니다. 스킬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내가 32번, 33번에서 가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1번 여기까지 하고 칠판 지우고 나서 32번 한번 가보겠습니다.